안녕하세요. 킴벌리의 댄스 살롱 퀵스텝. 오늘은 번의 편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진스 댄스 스토리 이렇게 붙였고요. 이제 진영이의 댄스 이야기인데요. 좀 영문으로 보신 분들이 발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진스 댄스 스토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퀵스텝 초급편을 찍을 때에 진영양이 그야말로 난생 처음으로 퀵스텝을 배워봤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잘 따라해줘서 고맙기 그지없죠. 세 번의 촬영으로 제가 여섯 개의 강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강이어추기를 하고 오늘 영상은 정강이어추기 이후에 순서 없이 제가 프리댄스를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이제 왈츠와 탱고도 한번 찍어보았더니 생각보다 잘했어요. 특히 왈츠는 이제 피겨 자체가 퀵스텝과 닮아있기 때문에 너무 잘했는데 이제 간간이 지금처럼 뭐 후투옥이 한 번씩 틀린달지 또 퀵스텝을 바로 찍고 왈츠를 하니까 좀 빨라지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후투옥은 거의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유가 없어서 깜빡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외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스핀턴 같은 거 할 적에 림백이 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탱고로 이제 다음 동작이 나오는데요. 영상이 이 탱고는 지금 홀드하는 장면을 보면 아예 탱고 홀드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학창시절에 배운 적이 있다고 했고요. 또 피겨 자체도 잘 몰랐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링크, 뭐 크로스 더 프로메나드 정말 이렇게 이런 동작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시면 제가 리드하는 대로 곧잘 따라와요. 굉장히 센스가 있는 이제 그런 친구죠. 얼굴은 많이 굳어있지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음 모던 댄스를 이제 공부를 할 적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하나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잘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린다기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 약점을 보완해서 더 이제 발전하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고개는 뒤로 많이 가 있는데 이제 흉추가 앞쪽으로 이렇게 전진 배치가 안 돼 있어서 조금 이제 무겁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폭스에서 뵙겠고요. 이제 이번에는 조금 그날의 베스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